지난달 친환경 기업 변신을 선언한 석포재련소가 공장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환경 개선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 협의체가 구성됩니다.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 봉화군은 환경 전문가와 시민단체, 주민 대표 등 9명으로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 석포재련소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로 하고 협의체 위원 위촉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에 출범할 민간 협의체는 시설 개선에 따른 조언과 재련소 주변 수질과 대기, 토양 오염에 관한 모니터링도 진행할 예정입니다.